예, 지금 왕천시 선수가 많이 이제 아쉬워서 뭐 던질 곳을 뭐 쉽게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집 차이는 뭐 느낌으로 한 3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렇게까지 벌어졌나요?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예. 네. 중앙 넉점마저 떨어져서. 딱 집으로 한 30집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대차입니다. 예, 이제 뭐 결국은 돌을 예, 언제 거두느냐가 문제인데, 네, 마음 정리를 하고 예, 있는 것 그런 같아요. 거죠. 예, 네. 지금 뭐 역전을 시키려고 계속 두는 게 아니고. 초반 출발은 흑 입장에선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였는데요. 잘 풀어 나갔습니다. 백이 제가 생각하기엔 네. 처음에 굳이 약간이라도 이상한 수를 찾자면 여기 한칸뛴 수가 그냥 이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냥 갈라쳐서 평범하게 뒀으면 이 대마가 뭐 사활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착실하게 집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이 좀 두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후에도,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좀 어려워졌어요, 내용 자체가. 그 뒤로요. 예. 그렇기 때문에, 그 원인을 찾자면 여기 한칸뛴 수가,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입니다만, 네. 이수로 그냥 이 갈라치는 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, 배그 입장에선. 그 왕천신호단의 중앙 끊어간 수는 어땠을까요? 입구자로. 아, 이렇게 붙여서요. 그 네. 수도 그렇죠. 그 수도 여기 호구치고 그냥 아까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?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막아놨으면 일단은 백이 좀 편한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네, 자, 돌을 걷었고요. 종국이 되었습니다. 네, 두 기사 초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죠. 예. 네, 흑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. 최정구단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요, 제2회 5,000원배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.